겨울이면 몰려드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는 이곳. 온몸이 후끈후끈, 땀이 삐질삐질. 얼큰한 국물로 손님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는 이 음식의 정체는? 아, 순대가 왜 이렇게 보여? 겨울별미의 대표주자, 속이 꽉 찬 순대가 듬뿍 들어간 순대 전골입니다. 순대가 약간 사골 느낌인데요? 매콤하고 칼칼한 국물과 고소하고 담백한 순대의 찔한 만남. 겉은 쫄깃쫄깃, 속은 부들부들한 순대로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,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은 한 번에 원샷! 저기다도 순대도 꽉 찬 것 같아요. 속이 꽉 차면서 또 부들부들.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, 진짜. 여기 김치랑 조금! 밥 좀 주세요, 여기 밥! 사장님, 고기 조금만 더 주세요. 손님들의 요청이 이어지자. 아, 사장님이세요? 아니, 사장님 시끄럽게 웃자는 거야. 아, 욕쟁이 사장님만 나왔거든요. 단골 깨나가네요. 단골 손님에겐 이 욕이 애정 표현. 욕을 안 먹으면 맛이 없어. 이 맛에 오는 거죠. 중독되신 거예요. 항시 하시는 건 욕이 아니라 멜로디야. 멜로디! 말은 걸걸하게 하지만 인심은 넉넉한 사장님. 손님상이 부족해 보이는 음식을 살뜰하게 챙겨가며 주고 또 줍니다. 여기 푸짐한 음식에 사장님의 푸근한 정이 더해지니 오늘도 매출은 팍팍! 연일 대박 행진! 아이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어서 와. 네. 아이, 손님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. 그럼 많지.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? 거 한 200명 넘지. 아, 200명이 넘게 오세요? 어, 그럼. 야, 그러면은 저 매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? 매출? 어, 욕 나온다. 몰라 물어봐, 그걸. 어, 알려고 그랬잖아. 예열하시네요. 엄마, 그래도 얘기해도 돼요. 요즘에는 상관없어요. 한 일매출은 한 250 정도 되고, 월로 따지면 8천 정도? 아드님이시구나. 그 정도 돼요. 그러면 연매출이 한 10억 정도 그렇죠. 되시는 거네요? 아이고, 뭘 하려고 그래요, 그걸. 맞아요, 한 10억 정도 돼요. 예. 엄마! 연매출 10억! 순대 전골! 지금 만나보시죠. KBS